원래는 대신동에 초가집을 가려고 했는데 오막집으로 네 사람 네 분요. 네. 네. 얼떨결에 오막집을 먹으러 오게 됐어. 엘리베이터도 있긴 했어. 아니. 그때는 쉽게 먹고 우리 더 쉽게 먹었거든. 적당히 먹고 뭐 버렸어. 너무 배부르니까 눈치. 이 일본 사람들이다. 어디 일본 사람들은 속에 있던 거 있으니까 재보내줘. 이게 일본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달콤한. 대창은 구워져서 나왔네. 살짝만 더 구우면 원래는 아닌데. 근데 구워져서 나오니까 훨씬 편하고 좋네요. 여기다가 기름이 많이 떨어져 알아. 피가 어려워 이게. 딱이야 자기야. 자기 먹어? 옆으로 쭉 올리세요 이제. 아, 딱 되게 뭐라. 됐다. 하나도. 이거는 여기에 불판 위에 살짝 올려가지고 먹어야 돼. 아버님 그 물로라도 되잖아요. 미리 생신을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어우 시원하다. 그난 80%는 구워져서 나온 거 아닌가. 이 집은 대창이 진짜 많네. 반 갈라주나? 안 갈라주나? 안 갈라주네. 근데 이걸 반으로 안 잘라야 될 것 같죠? 안 갈라야 돼. 네, 그래요. 이게 너무 이게 나 이거 자르지 마세요. 이거 먹어. 잘라요. 가쪽으로 나요. 자기 누가 먹어. 네. 난 안 자르고 싶다. 가쪽으로 나. 안에가 묵묵한데 이걸 어떻게 묶이고. 나 먹을 거야. 같이 먹어야 뭐가 그거 할 텐데 뭐 구울 줄을 알고 있는 안 먹으면 먹고는 더부터 대창 맛이 어때? 이렇게 초벌구해 주셨구나. 저기서 저희가 구우려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연기 많이 나고 기름 떨어지고 구웠다 갖다 주니까 진짜 편하네. 자리가 하나 남았네. 내가 구워줄게요. 네, 아프시면 못 해주시죠. 이번에는 반 갈라주셨다. 아니, 아까 갈라놨대. 그래서 갈라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것도 맛있어. 맛있다. 너 혹시 우동 먹고 싶은 거 아이가? 와, 네가
할 때가 새로운 목표를 실을 했는데 방금 먹어라 나 그만 먹을래 반찬이 또 나오네 자기 닭살 된장 많이 졸여야겠네 왜냐면 나는 얘를 잘 못 보니까 본다는 근데 얘를 사고 있는 거를 수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찬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나? 진짜 많이 나와 내가 그래 내가 맛있겠다 돈가살이 내가 되게 맛있어 양념이 되게 맛있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청파국인데 맛이 어떻게 해야 국가를 안 쌓았다면 제스테이크 작사보라고 그건 뭐지? 갈치 아이가? 갈치? 갈치 아이가 이거? 갈치 말린 거? 저수리가 뭐 맛있다 오빠가 두 개 시켰는데 아기 저기 이게 전복이 아니라 잘못 말하나 생명도 완전 맛있어 그러니까 꽃게가 슬금슬금 나온다 저 위에 남게 색깔을 보면 고기는 좀 좀 시키려면 이거 안 먹으면 한국 사람 안 되잖아 나 좋은데 나 마야 먹는다 아 먹었어요 내면도 있는데 떨어집니다 언덕이 진짜 싫어서 참말로 내가 터질 것 같은데 미안하다 떨어지겠다 초토화 잘 먹고 갑니다 많이 먹었나? 어, 잘 먹었나?